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개성 넘치는 브랜드 머즈의 더 퍼스트 벨벳 틴트 시즌 3 립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패키지부터 벌써 존재감 넘치는 모습이죠. 저는 더 퍼스트 벨벳 틴트는 시즌 1 and 2 다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번 시즌 3 컬러는 또 어떨지 같이 살펴봐요. 머지 더 퍼스트 벨벳 틴트 시즌 3는 13호부터 18호까지의 6가지 컬러 구성이에요. 매 시즌별로 6가지 컬러씩 추가되나봐요. 패키지를 보시면 유니크함이 느껴지는 골드에서 레드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패키지예요. 저번 오로라 듀이 틴트도 패키지가 너무 예뻤는데 벨벳 틴트도 새로운 느낌입니다. 어플리케이터는 한쪽이 평평한 펴 바르기 좋은 모습이에요. 손에 스르륵 발색해봤어요. 벨벳 틴트지만 포슬포슬한 느낌보다는 수분감 있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제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펴 바르기도 쉽고 또 주름 사이사이를 잘 메꿔줘요. 입술 위에도 발라볼게요. 손에 발리는 느낌과 비슷하게 입술 위에서도 각질 부각 없이 매끈하게 발리는 모습이에요. 부드러운 텍스처라 손에 사용해서 스머징해줘도 잘 되더라고요. 착색도 꽤 있어서 지속력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 팔에 6가지 컬러 발라볼게요. 와, 웜톤 분들은 콩닥콩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베이지부터 브릭 레드톤의 가을이 생각나는 컬러들이에요. 다만 쿨톤인 저는 조금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같이 다 지금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들이네요. 그럼 컬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V13호 앰비션 컬러입니다. 뮤트한 누드 오렌지 컬러로 차분한 느낌이 강한 색상이에요. 부드러운 오렌지 크림이 생각나는 너무 흔하지도 너무 튀는 느낌도 없는 컬러입니다. 머지는 이런 누디 베이지 톤 컬러도 되게 잘 뽑죠? 다음은 가장 오묘하다고 생각되는 컬러의 V14호 패션입니다. 저는 입술에 바를 때까지만 해도 그냥 누디한 베이지 컬러라 생각했는데 다른 컬러들이랑 비교해보면 은은한 로즈빛이 섞인 로즈베이지 컬러예요. 다만 다른 컬러들보다 입술 가장자리에 착색되는 게 있어서 살짝 바르기 어려웠던 컬러이기도 합니다. 색상 자체로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V15호 챌린지 컬러입니다. 톤 다운된 코랄 베이지 컬러로 빈티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컬러예요. 흰기가 조금 섞인 컬러라 소프트한 느낌도 듭니다. 이 컬러랑 같이 브라운이나 칠리 컬러랑 그라데이션 해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칠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예요. V16호 인디펜던스 컬러입니다. 보통 브릭 칠리 컬러는 브라운과 레드의 비율 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 컬러는 레드가 조금 강하게 올라옵니다. 저는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V17호 컨피던스 컬러입니다. 시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오렌지 브릭 컬러예요. 방금 보여드린 V16호 인디펜던스랑 색상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V16호 인디펜던스는 레드가, V17호 컨피던스는 오렌지가 강하게 올라오는 브릭 색상이에요. 진하게 바를수록 브라운이 많이 올라오는데 입술 안쪽에만 진하게 발라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주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V18호 다이버시티 컬러입니다. 머지의 대표 컬러죠. 개성 강한 느낌이 팍 드는 독보적인 브라운 레드 컬러예요. 그냥 칠리도 아니고 버건디도 아니고 브라운이 강하게 도는 컬러입니다. 머지는 요런 특이한 컬러들도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전체 컬러 같이 볼까요? 누디한 컬러부터 딥한 브릭 레드, 브라운까지 가을 겨울이 되면 발라주고 싶은 립 구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컬러가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머지의 대표 틴트이자 신상 더 퍼스트 벨벳 틴트 시즌 3 같이 살펴봤어요. 여섯 가지의 컬러들까지 머지의 감성이 느껴지는 컬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만 다음 시즌에는 쿨톤 컬러 구성으로 또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리뷰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